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들고 하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딱 요거를 이제 하나님께 계시받고 그거를 연구하신 분이니까, 아, 그거는 조상에서 지은 어떤 그 죄가 계속 그 묶임이 내려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가셔서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우리 가문,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가 지었던 성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안 계시니까 회개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죄를 다 씻었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할 게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이 성적인 모든 유혹에서 자유함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도 내용은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회개를 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깨끗하게 됐다, 그거를 이렇게 취하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그 목사님이 그런 그 유혹적인 마음이 가볍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여러 가지 성경을 막 제시하면서 강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을 이렇게 참소를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끌어내시려고 하는데,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을 감당하셨지만, 그것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으면 그것을 마귀가 합법적으로 뺏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러니까 헌금이나 그런 걸 드릴 때도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헌금을 드릴 때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 요절 있잖아요. 그것도 전 이런 해석으로 할줄 몰랐는데 처음으로 이런 해석으로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헌금에 자기의 믿음의 상태가 하늘로 올라간대요. 헌금을 통해서 믿음과 영의 상태가 올라가서, 만약에 내가 옳지 않은 영의 상태로, 누군가 싸운 상태로, 누군가 안 좋은 상태로 그 헌금을 드리면 거기에 그런 상태까지 다 호소가 된다는 거야. 하늘나라에 내 영의 상태가. 그래서 그 예가 뭐냐면 욥기에, 놀랍더라고요. 욥기에 욥이 시험당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진 거를 그냥 하나님께 제사드려 버리거든, 대신. 근데 그게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아니면 자녀들을 회개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자녀들이 좀막 나가니까 도와주세요, 잘 봐주세요라는 이런 의미였다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깨끗지 않은 마음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리자마자 누가 나타났냐? 사탄이 딱 나타나서 내가 저 사람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요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즉, 여기서 재물을 드릴 때도 자기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옳지 않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재물을 드리면 그 재물도 나의 기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어떤 오점이 있다, 죄가 있다 그러면 어떻다? 사단이 거기서 이렇게 반기를 들수 있다는 거예요. 얘 기도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얘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고 이게 합법적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항상 깨끗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혹시 내 조상이 지은 죄 중에 어떤 한번 마귀와 연합하기로 하거나 귀신과 연합하기로 하면 그것이 그 대대에 영향을 미친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대요. 그 유럽에 옛날에 본인은,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게다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럽에 자기, 그 미국 분인데 자기 조상은 인간의 몸을 먹는 족속이었대요. 그 악마 숭배로 가득한 지역이었는데, 그 조상들이 뭐 어디 유럽 어디 지역인데 악마를 숭배하면서 우리의 몸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숭배하던 신앙이 있었어서 몸을 드리는, 사람 몸을 드리고 또 거기에 다 경배를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랍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기도응답이 안 돼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꿈에 너무 선명하게 세 가지 고양이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 얼굴이 너무 세세하고 명료해서 그거를 막 찾아봤대요. 유튜브나 뭐 이렇게 이런 검증 사이트 있잖아요.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봤더니 그세 가지 고양이가 이집트의 어떤 고대인들이 숭배하던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새 고양이가 그 숭배하는 신이,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 있죠. 고양이가 성적인 타락과 다산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한 마을이 만약에 이 새 고양이를 섬긴다 그러면 옵션, 선택 없이 다 그 사람들은 고양이를 섬기기로 맹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조상 때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기로 맹세를 하면 그게 자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 죄를 우리가 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저희 조상이 지은 죄 중에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하늘나라 법정에 올라간다는 게 실제로 우리가 막 영이 바울처럼 천국에 가서 보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머릿속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리면서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그 앞에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이신 그 옆에 서서 사단이 나에게 참소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을 회개할 것이 있는지 우리 조상이나 내 어떤 것이 나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지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영적 전투라 그러죠. 막 일이 안 풀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대부분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오래 기도해도 뭔가 돌파가 안 일어나는 것들은 조상이 섬긴 어떤 우상이나 조상이 악한 영들과 맺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충성하기로 했다. 조상 중에 그런 것들이 내려오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나와 우리 부모님 세대와 또 내 자녀까지 같이 연결되고 있는 어떤 죄가 있는지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손을 내려가는 죄일 경우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양쪽 엄마 아빠 쪽에 다 그 할아버님들이 좀 불의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래서 이제 그 친할아버지도 좀 첩을 두고 계셨고 외할아버지는 첩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몰래 할머니 몰래 이렇게 만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나 봐요. 자기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제 저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 윗대랑 내 때 그리고 내 밑에 때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같이 흐르고 있는 어떤 묶임,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그리고 문제, 죄 이런 거, 예를 들어 막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면 아들도 술 좋아하고 이런 게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묶임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묶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기도해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감으면 뭐 하나님의 재판장이 눈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단이 저를 이렇게 하는 참소하는 장면 그거를 그리시면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 여기는 실습을 시켜요 항상. 그래서 했는데 저도 갑자기 그 눈을 감았더니 금으로 된 문 같은 게 쫙 열려요 양쪽으로. 그러면서 앞에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 저랑 좀 어린이 같은 저랑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는 무슨 괴물같이 생긴 공룡 같은 시꺼먼 애가 책 같은 걸 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1번에 살인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인죄.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봤는데 조상 중에 살인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고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옛날에는 좀 낙태 같은 걸 하셨나 봐요. 그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회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음란죄 그게 또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회개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리스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떠오르면 좋은데, 만약에 안 떠오르신다 하더라도 나와 내 윗대와 내 아랫대를 같이 묶고 있는 어떤 묶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셔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죄가 나와 우리 가정을 묶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은 즉각적으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평생에 처음 들은 말씀인데 되게 은혜로웠고, 어쨌든 이런 분들은 그 영적으로 굉장히 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분들이라 그냥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굉장히 성장했다는 그런 감동이 들었고요. 끝나고 이제 몇 분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르심이 큰 분이고 저랑 같이 이제 저보고 뒤에서 있는 분은 아니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목사님을 도와서 동역하는 분이라고 하시고, 또두 분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큰 부르심을 앞에 놓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어디서 들어보셨냐고 이런 얘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두번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저희 둘이 연합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이신 게 보인대요. 그래서 계속 성장해 나갈 거라고. 근데 이 성장 중에 제가 세네 분 받았는데 그중에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쫙 왔는데 더 깊이 기도하고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깊이 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 그룹들을 세워서 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장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 똑같은 얘기를 두 분이 시간차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엄청 그런 그 사모하는 분들 거의 다 여자분들도 거의 다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차차 조금씩 더 나눠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뭐가 막힌다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가 이렇게 막히거나 답답한, 기도해도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는 때,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또한 벽이 있다면, 그러니까 죄에, 보통 이제 큰 부흥 집회나 이럴 때 보면 우리 한국에 옛날에 신사참배한 거막 얘기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신사참배 한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조상들이 일제시대에 우상숭배한 것도 우리가 그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나도록, 뭐죠? 병원에서 보통 가족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력. 누가 뭐 할아버지가 무슨 병 걸리고 무슨 병인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통 이제 유전자적으로 보는데요. 저도 영적인 책을 읽어보면요, 그게 가족력이라는 게요, 실제로 그게 의학적으로는 증명이 안돼 있대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려면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암이었으면 나도 분명히 암으로 죽게끔 이미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운명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다 그래요? 다안 그렇거든요. 할아버지 암이라서 뭐 모든 자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 뭐 어떤 불치병이라고 해서 그 불치병이 유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통 의학적으로 뭐가 안 되면, 어떤 이게 뭐그 진단이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았냐고. 그렇잖아. 그런 얘기하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검증이 안될때 혹시 가족 중에 누가 그런 분이냐 이런 게.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의학적으로는요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그냥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럴 수 있구나가 아니라, 아까 신지영 선생님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의학적인 거라면, 나 이런 병이 있어. 왜? 너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우리 당연하게. 근데 영적인 거라면 뭐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다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가족력이라는 게 우리는 그걸 당연한 어떤 운명 같은 걸로, 그럼 만약에 운명이라면 우리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뭐 선택할 여지가 없이 그냥 뭐 당연히.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계적으로, 아, 보통 그냥 집안이 저러면 저렇다라고 그냥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 대대로 가정 안에 말한 것처럼 우상숭배, 어떤 뭐 술 취함, 타락 이런 게 죄에 묶여 있으면 그 죄에 묶여 있는 것을 다 알면 좋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현상에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 혹시나 이런 거죠. 우리가 내 윗세대를 잘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자녀를 보면 대충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있어서 이걸 단지 현재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어떤 연결선상에서 영적으로 끊어야 될 거라면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선포해서 끊어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완전히 뭐예요?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축복에 대한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데 우리가 그 이삭의 내용을 보면요, 아무 축복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재밌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그 후대의 이삭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삭 입장에서는 거저 먹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거저 먹는 게 아니죠. 그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손에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개념,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저주라는 개념도요, 여러분 가끔 뭐 하나 뭐 잘못됐어, 근데 뭐 하는 일이 안 됐어, 그런 걸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갑자기 목사님 뭐 교통사고 났어요, 갑자기 무슨 불치병 이런 거를, 이런 한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저주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저주가, 여러분 성경에서의 축복이 그냥 여러분 뭐 로또 한번 당첨되면 그게 축복이에요? 갑자기 뭐 대학 합격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성경은요 한두 가지를 가지고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문이, 우리가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러죠. 축복의 문이 열리면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주도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요,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윗세대에서 죄를 많이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연결선상 이해 가시죠? 그러면 나부터 내 세대에서부터 완전히 끊어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 뭐예요?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완전히 그 모든 어둠의 영역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지 아세요? 흉악의 결박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주의 힘, 마귀의 막 권세, 우리를 괴롭히는 그 뭔가 생각들, 여러분 평소에 막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죠? 막 엉뚱한 막 부정적인 생각, 낙심하는 생각, 절망적인 생각, 또 어디서 막 이상한 생각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요. 그래, 여러분 그 생각하려고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해질 때 모든 어둠의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사랑과 용서, 이제 오늘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면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월요일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큰 뜻이다. 큰 뜻. 그냥 뭐 삶에서 누가 뭐 다 도와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그냥 요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실하고 끝까지 한번 마음 먹으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러한 믿음 말씀드렸죠. 큰 뜻을 품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거지,
뭐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로 큰 뜻뿐만 아니라 뭐예요? 작은 것이다. 작은 것에도 신경을 쓴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소홀하게 여기는 것, 신경 쓰지 않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 겨자씨, 예수님도 참새 한 마리, 꽃 한 송이. 아주 작은 것도 세밀하게 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과 이제 오늘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그 중심에 보면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어떤 이론을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워서 시험 보고 그냥 기억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하라. 다 뭐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죠. 옆 사람이 줄이거든, 배고프거든 어떻게 해라? 먹여라. 배고픈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먹여라. 누가 너에게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라? 그 옆에 뺨도 돌려대라. 행동이죠. 겉옷을 구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줘라. 다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안 될까요? 나타나게 돼 있어.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애통하는 자, 애통한다는 게 마음에 정말 아픔을 갖는 것이죠.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요, 다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모든 것 다 여러분 행동하는 것이다. 십계명 또한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요구하는 삶 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지식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방법을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철학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발을 씻기는 거다. 낮아지는 것이다. 겸손한 것이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 중에 선생님, 지도자 중에 지도자.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행동을 가르치면서, 바로 움직이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죽은 믿음과 같다.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하는 한국교회가 많은 행사들을 하죠. 종교개혁에서 루터를 얘기합니다. 이 루터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각오하고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종교개혁을 했죠. 아마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저는 신부가 됐을 거고 여러분은 성당에서 하얀 저기 뭐예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을 거고. 이 루터가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산속 깊은 곳에 앉아서 생각과 마음으로 수도사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세상과 완전히 그 뭐죠?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는 거잖아요. 산 속에 들어 그냥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수도사의 삶. 왜 세상이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많아요.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가끔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번에 저희가 가평에 그 설국사 우리 신성 사모가 갔는데도 완전 산으로 둘렸어요. 가보셨죠? 야, 이런 데도 있었나?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거지만 거기서 계속 산다고 생각해요. 시내 나가는 데만 한 20분. 산 속에. 근데 그분이 루터는 아예 수도원에서 사는 거죠. 이 수도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그냥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밥 먹으면서. 그런데 이 루터가 수도사의 삶, 오늘 말로 말하면 기도원에서 계속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랬대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 속에서만, 수도원 깊은 곳에서만 사는 것이 기독교의 삶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산 속에 앉아서 돌을 닦고 수도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에 나아가서 행동하고 함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 가서 막 그냥 놀라운 기적을 봤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제자들이 어때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 살자 그래요? 아니요, 나는 전도하러 내려가야 된다. 나는 내 부르심은 이게 아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말씀 전하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잠깐씩 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산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가 세상에 나가 행동하고 함께하고 더불어 살겠다. 그 다짐을 하죠. 수도원을 뛰쳐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뭐 그분들이 뭐 잡혔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죠. 그런 분들도 뭐 계시겠죠. 뭐 그것이 부르심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산속에서 세상을 등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본인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는 기독교인들 다 결혼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되면 가톨릭의 신부랑 똑같죠. 세상에 나와서 가르침 받은 그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일이 어디서 터져야 돼요? 밖에 가서? 나가서 터져야죠. 나가서 터져요. 미사일이 나가서 터져야지 미사일이 있는 곳에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된 분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어디서 큰 소리 쳐요? 교회 와서 큰 소리를 치는 분들.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겪어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분들이 이민사회에서 영어도 안 되고 뭐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냥 뭐 가진 건 돈밖에 없고 뭐 이렇게 인정받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오직 어디서만 인정받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조금만 뭐 하면 싸워. 조금만 뭐 하면. 맨날 갈라지고 싸우고 막. 하여튼 저도 많이 봤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죠. 세상에서는 불신자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처럼 살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오늘 전도하면서 어떤 남자분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위선이 많다는 거, 그냥 얼마나 떠드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을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그냥 겉모습만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만 신경 쓰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유, 완전 그냥 진지하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눈물을 읽으면서 눈물로 성경을 읽었다는 거. 참, 제가 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여러분, 가장 제가 우리 교회에서 혹시 그냥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물론 가족들마다 뭐 남편은 이 교회, 뭐 부인은 저게 자녀한테 그런 교회, 그런 가족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요, 부모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이 뭐를 보고 배워요? 부모를 보고 배워요. 배워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건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건 뭐예요?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같이 합숙했다는 거죠. 행동으로 보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감당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행동이지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 손해보는 거에 너무 싸우지 마세요. 가끔 막 기독교인들이 막 그냥 뭐 몇천 원 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냥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냐. 세상적인 걸로 너무 싸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좀 손해보세요. 손해볼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행동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화는, 사랑은 가정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평과 사랑이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데가 첫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가정을, 뭐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도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송기철 장로님이 치유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일 시험 테스트로 많이 했던 게 가족이라 그러죠.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들 기도해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늘 괜찮아요? 가족들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여,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왜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너무 먼 사람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불신자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만 전도해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다. 제가 오늘 그 눈을 보니까 진짜 그런 눈들이 보여요. 아, 우리의 관심은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는데 화가 난 남편. 화가 난 남편. 밖에서는 큰 소리 못 치니까 어디 와서 큰 소리 쳐야 돼요? 집에 와서 큰 소리 쳐야 돼요. 밖에서 혼났어요. 밖에서 짜증났어요. 밖에서 화가 났어요. 집에 오니까 부인, 아내를 보면서 한 대 때렸어요. 한 대 맞은 아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이 엄마는 무서운 엄마가 되어서 이유도 없이 아이를 쥐어 박았어요. 아이는 웬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가 되었는지 문 밖에 멀뚱하니 서 있는
강아지를 발로 걷어 차버렸어.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충분히 일어납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내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어머니가 된대요. 남편의 사랑을 흠뻑 품은 아내는 또 부모를 지혜롭게 공경하는 며느리가 된대요. 화목한 가정, 올바른 자녀 교육, 원만한 고부관계, 이 모두가 다 가정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심는 남편, 머리를 예수님으로 심는 남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희생이지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세상적으로 잘해주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거 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요 혼자서 돼요? 사랑에는 반드시 몇 명 이상 있어야 돼요? 둘 이상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이 사랑에는 둘 이상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이는 사랑받는 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 한다. 오늘 우리가 스바냐의 말씀 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3장 17절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어떤 자다? 전능하신 자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를 이기지 못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막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뭐 꼭 보여주려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어때요?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모르는 사람도 보지만 지난주 봤던 사람, 며칠 전에 봤던 사람 또 만나면 어때요? 막 반갑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보기만 해도 반가운 것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만으로도 어때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잠잠히가 뭐예요? 보이지 않게 그냥 조용히 계속해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근데요, 잠잠히 사랑하세요. 제가 좀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저렇게 막 일 시키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짜증이 났어요. 아유, 대교회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염창교회에서 선교사 대회라고 해서 이제 우리 서울 남녀에 있는 한 500교회 정도 되거든요. 우리 한강 이남 쪽에 있는 서울에 우리 감리교회가 한 500개 정도 돼요. 거기서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한 80명 정도가 돼요. 해외에, 전 세계에. 그러니까 그 서울 이남에 있는 감리교. 그분들을 초청해서 제 1회로 우리 염창교회에서 가까운 염창동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그 이제 영상이랑 뭐 이런 걸 또 우리 성현교 목사님이 그 전체 주관하셔 저보고 또 준비위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맡았어. 또 그 다음 날 목요일 금요일은 또 목요일은 목사 안수식 그러니까 금요일은 또 뭐 하여튼 돌아가신 목사님들 추도 예배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또 은퇴 예배. 근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막 고난 주간 이게. 일이 많아서 고난이다. 막 됐어. 고속으로 막 약간 막 젊은 목사님들 힘들다 힘들어 막 재소개 그랬는데요. 오늘 제가 선교사님들을 위한 영상을 멋있게 만들었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탁 물리니까
임원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막 목사님들 막 이런 수고가 많습니다. 막 지목사 대단합니다. 막 칭찬이 날라오는데 아, 또 더 좋게 하십시다. 막 더 제가요. 아, 감사한 거구나. 깨달았어. 평소에 영화를 많이 보기를 잘했다. 평소에 영화를 많이 보니까 영상 만들기가 좋아요. 왜? 이게 지루하면 안 되잖아. 딱 지루할 때 딱 끊어 그냥 하이라이트만 뽑아가지고 딱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평소에 영화를 많이 보니까 아 평소에 영화 본 거를 이런 걸로 쓰시는구나. 목회자들 대회에 목회자 대회 선교사 대회에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아니 나는 영상 제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계속 아,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게 뭘까? 계속 막 일을 주시니까 그래서 아 제가 이제는 아 그랬어요. 아, 목회자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런 생각하면서 예, 하나님이 다 나를 사랑해서 예비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봉사, 어떤 일이 많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 생각해야 돼. 목사님 왜 저만 시키세요? 왜 저만 불러내요? 어? 왜 맨날 저한테만 전화하세요? 이러지 말고 전화를 많이 받으시는 분은 뭐예요? 목사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다. 자꾸 불러내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아, 잠잠히 사랑하는 게 그런 거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생각해보니까요. 이게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시켜서 하는 건데요. 다른 분들은 되게 부러워요. 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뭐 저보고 뭐 아버지가 목사라서 뭐 그걸 다 뭐 인맥으로 한 거냐. 아니에요. 그렇게 할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일거리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에 던신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거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보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특별히 더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게.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를 가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어떠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어떤 어려운 순간이 되면 그 자녀를 더 생각하게 돼요? 안 생각하게 돼? 생각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나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비하신 것이. 여러분 사랑 받는 이가 사랑하는 이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좋아 보이죠. 사랑 받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뛰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사랑받는 거는 뭐예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된다. 자원하게 된다. 자원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죠. 가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들어보면요. 목사님 저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분들이 목사님 저 좀 교회 일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봉사 많이 이렇게 막 어떠한 그러한 보여지는 걸 이렇게 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일 많이 하니까 나도 더 일 좀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 옆 사람이 나보다 전도 잘하니까 하나님 나도 저 사람 좀 뛰어넘게 전도 잘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는요 교류가 돼요.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요 이 사랑받은 사람은 또 사랑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때는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래 고마워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우리에게 어때요? 사랑을 주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때요? 막 눈에 보여지게 어때요? 막 부어주세요. 믿으십니까? 막 부어주세요. 막 부어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막 놀라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여러분 깊은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용서라는 건요 지식이 아니야. 아, 이제 저렇게 누가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봐야지가 아니라 내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니까 그 속에서 나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든을 넘어선 노부부가 있었어요. 이 노부부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주변에서 인꼬부부다. 여든이 넘었는데. 남편은 무릎 관절이 불편해서 오랫동안 앓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부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참 남편이 짐스럽고 소중한 줄 몰랐는데 남편을 보내고 나니 참 허전하고 많이도 보고 싶네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깊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깊어진다. 사랑하면 정죄와 책망보다는요 이해와 관용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별로 자녀를 정죄하지 않죠. 책망하지 않아요. 때로는 자녀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자녀들이 죄를 지어도 어떻게 오죽하면 죄를 지었을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됐을까? 부모는 자녀를 뭐 하려고 그래요? 이해하려고 그러죠. 남편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해하려고 그러고 관용을 베풀어요. 웬만하면 자녀들에 대해서 화를 안 내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이해하고 관용을 베푼다. 한때 잘못해서 삐뚤어진 길로 갔다가도 돌아올 것을 기다리게 되고요. 사랑을 주려고 기다린다. 외로움을 겪고 고난 속에서 탕자가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왜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아버지께는 사랑과 부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놀라운 부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열심히 사랑하고 나면 따라합시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다 보니까 말도 안 했는데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사랑의 수고에 대한 감사가 당장 없더라도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사랑을 심읍시다. 이 말은 뭐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을 심어라.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무엇이 죄일까요? 뭐가 죄예요? 행하기는 많이 하는데 뭐가 없으면 죄예요? 사랑이 없으면 죄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돈으로도 얼마든지 보여지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한 목사님이 미국 유학 중에 그 미국인 교회에 가서 가게 돼서 거기서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한국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 가서 유학 중에 그 미국인 교회를 참석하게 돼서 영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영어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다 끝났어요. 한 미국 할머니 성도가 다가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오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미국 할머니가 그렇게 성도님이 인사를 건넸어요. 목사님이요, 야,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구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기분이 우쭐해서 내가 오늘 영어 설교를 잘했구나. 근데 할머니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셔서 내용을 잘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한국말도 영어와 비슷합니까? 목사님은 열심히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미국 할머니는 뭐로 알아들었다고요? 한국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내용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뭐 한국말도 영어랑 비슷하기는 비슷한 것 같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인사죠, 인사. 얼마나 그 알아듣기 힘들었으면 한국말 설교로 착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인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실력이 부족할 수 있고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너 왜 배우지 못했냐, 너 왜 그것밖에 못했냐 이걸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게 무엇일까? 너가 정말 사랑했느냐? 너가 정말 사랑했는가?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니까요 성경의 모든 결론이 다 뭐예요? 사랑이요. 이해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첫날? 다 뭐다? 사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역할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언자적 소리예요. 그게 어떤 예언하는 능력이에요. 구약 성서를 펼치면요, 택함 받은 왕 함께 예언자가 나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죠. 그 다스림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아무리 왕이 되었어도 예언자가 나와서 당신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게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자,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잘못을 지적해줘요. 예언자적인 역할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부정적인 현실을 낱낱이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을 지적해 주죠. 그런데 이 예언에는 두 가지 예언이 돼요. 한 가지 예언은 뭐냐면 그냥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기만 하는 예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는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를 혼내줄 것이다.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예언도 중요하지만 이 대안적 예언이 필요한데 이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 앞에서의 구약시대의 예언자들과 다른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는 걸로 끝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다 뭐예요? 심판이 올 것이다. 회개하라.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심판이 온다. 사도 세례요한도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너희가 회개도 하지만 내가 새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칠 것이다. 그 대안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전을 헐어라 분노를 냈죠. 그러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성전을 내 몸으로 새로 짓겠다.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생각해요? 비판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만. 예수님 뭐라 그랬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죄를 책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서로 공격만 하지 뭐가 없어요?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어. 남을 공격해야 돼. 남이 저 사람이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돼야 된대. 말도 안 되죠. 다른 사람 문제 많다고 해, 자기가 돼. 대안을 제시해야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 문제 있다고 그 사람 비판하고 그 사람 잘못 있다고 지적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다? 십자가의 희생이고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동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죄가 많으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저런 나쁜 사람. 우리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주여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호주에서 큰 교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시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길어요. 교회 이름이요. 저 강동구에다 개척을 하셨는데 사람 살리는 교회. 아 너무 멋있죠. 사람 살리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교회 이름이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냐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사람 살리지 못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고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에 새로운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촌의 석유, 석탄, 천연가스, 화석 에너지 여러분 이런 이제 그 많은 에너지들이요 보다 학자들이 50년, 60년이 지나면 많이 고갈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인간의 능력 다 사용하면 바닥이 나요. 여러분 육체가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우리가 기력이 쇠해집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대체 에너지를 쓸 것인가? 태양 에너지, 바람 에너지. 세상의 모든 것은 점점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지고 지속적이고 새롭게 막 솟아나는 게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나눌수록 커진대요. 쓸수록 더 많아진대요. 더 풍성해진대요. 나눌수록, 여러분 살릴수록 더 생명의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2주 전에 갔던 수련했던 1박 2일 그 다일 공동체 그 최일도 목사님 그 수련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점심 청량리에서 800명에게 식사를 줬네요. 몇 명? 800. 하루도 안 쉬고. 그럼 누가 시켰어요? 누가 그거 안 하면 잡아가요? 뭐 800명. 근데요, 그게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일 공동체가 하고 있는 선교지에는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네팔, 뭐 인도, 많은 나라들이 다 똑같이 뭐 할까요? 어려운 데 가서 밥퍼주는 일을 해요. 제가요,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미국에 그 영어를 잘하는데도 어떻게 홈레스들이 그렇게 많죠? 미국에도 집 없이 막 그냥 텐트에서 자고 그런 분들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많아. 여러분, 미국 선진국이잖아. 미국에요, 주일날 아침마다 7시에 그 베델교회라고 한인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미국에서 그 잘 사는 동네가 그 LA에서도 얼반이라고 이런 좀 그 부자 동네가 따로 있거든요. 그쪽에 큰 교회, 한국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뭐라는지 제 친구가 저를 꼭 거길 데려가야 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7시에 그 교회가요, 5시부터 준비해가지고 매 주마다, 주일마다, 아니 예배드리기도 힘든데 매 주일마다 5시에 국가,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뷔페식으로요, 국가 반찬 그 모든 걸 다 그 준비해가지고요, 매일 공원에 가가지고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 어디예요, 근린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요, 쫙 해놓으면요, 뭐 흑인들 뭐 백인들 중에서도 노숙자가 있대니까요. 아, 영어를 잘하는데 노숙자지. 영어를 잘해도 노숙자가 있대니까 이해가 안 돼. 한국에 오면 그냥 먹고 살, 그냥 부자로 살 텐데 왜 그런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분들이요, 줄 서서 아침을 먹어요. 줄 서서. 또요, 제가 어떤 단체를 보니까요, 그 미국 안에서도요, 그 밥퍼주는 사역이 있더라니까요. 점심에 뭐 저녁에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막 숨어 있는 사람들 나와요. 야, 대단하죠. 매번 그렇게 한다는 거,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거. 뭐 내가 하니까 너도 하라 이렇게 말 못하 말할 수 없죠. 사명이 틀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있습니다. 뭐 기대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에요, 사랑. 미국 샌디에고에 그 서부 밑쪽에 샌디에고라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은 인근 주택가에 미국 공군기가 추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평온하던 한 가정을 덮쳐버렸어요. 공군 추락, 공군기가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가정을 덮쳐서 어린 두 자녀, 엄마, 딸, 그 집을 방문했던 할아버지가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요, 그 가정이 바로 한국인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가정의 가장은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면했어요. 갑자기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는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 죽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봐요. 가장 혼자서. 근데 이 사건이 유명해진 것은 이 가장의 위대한 용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대한 용서. 그는 견디기 힘든 눈물을 삼켜가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전투기 조종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생각해봐요.
전투기 조종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나는 그 조종사를 뭐하지 않는다고요?